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에는 솔리드웍스에서 스케치를 할때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3차원 형상은 먼저 평면에 스케치를 통해 그 형태를 잡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육각 기둥을 만든다고 할때 평면에 먼저 육각형을 스케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입체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케치를 통해 자유롭게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구의 종류와 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솔리드웍스에서 세문서를 열어 스케치 탭에서는 평면에 스케치를 하기 위해 어떠한 도구들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이 떴다면 화면의 상단 커맨드 매니저에 어떠한 스케치 도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케치 탭에서 맨 왼쪽을 보면 스케치를 시작하고 스케치를 끝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능형 치수라는 게 있는데 아이콘이 생김새가 마치 어떠한 길이를 잴때 사용하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지능형 치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옆에 칸을 보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아이콘의 모양으로 짐작하는데, 선, 원, 곡선, 그리고 네모, 이런 도형들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스케치를 시작하여 이 도구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은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마우스를 클릭하여 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바로 앞에서 그렸던 선의 이 끝점이 다른 선의 시작점이 되어 계속 클릭을 할 경우 하나로 연결된 선이 나오게 되어 서로 독립한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 더블 클릭을 해주면 앞서 그린 선과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여 선을 끊으면 ESC로 선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다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린 뒤 ESC를 누르면 선 그리기 도구가 해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은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주면 그 선을 중심으로 마우스가 움직이는 곳까지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원은 선과 다르게 하나를 그리고 나면 연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화면이 지저분하니 컨트롤과 방향키를 눌러 화면을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원 바로 옆에 있는 도구는 자유곡선입니다. 자유곡선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하여 벡터 등의 요소로 인해 곡률이 정해지는 자유로운 곡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보면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은 한쪽 꼭지점에서부터 대칭한 곳에 한쪽 꼭지점에서부터 대각한 방향의 반대편 꼭지점을 정해주어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반원이 있는 이 도구는 홀을 그려주는 도구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도구는 세 개의 점을 잡아 홀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은 타원입니다. 한 점을 고르고 타원의 반경을 설정하여 그 형태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 아랫줄은 직선 홈이라는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는 도구입니다. 먼저 이 도구를 사용하여 스케치를 해보면 뭔가 선을 그릴 수 있고, 그 선을 중심으로 소시지와 같은 형태의 도형이 완성됩니다. 이 홈은 나중에 어떠한 축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홈 옆을 보면 육각형의 형태가 있는데, 이 도구는 육각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각형 옆에 보면 스케치 필렛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의 경우 선택 후 작업창을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 선택한 아이콘 위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 말풍선에 두 선분이 만나는 점에 탄젠트 홀을 작성하여 둥글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 이 도구는 두 선이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대충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케치에서 도형을 그리는 도구들을 사용해 봤는데, 설명하면서 사용한 도구들의 아이콘이 현재 직접 사용하고 계신 솔리드웍스에 떠 있는 아이콘과 다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각각의 아이콘 오른쪽 옆을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면 다른 하위 항목들이 보이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럼 각각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선은 여태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중심선이라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일반 선과 다르게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의 차이는 만약 어떠한 도형이 일반 선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나중에 피처 명령을 통하여 3차원 형상을 만들 때 그 스케치가 반영이 될 것이고, 중심선으로 도형을 만든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스케치를 하면서 어떠한 곳에 기준을 잡을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선 아래 중간점선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시작한 점에서부터 대칭으로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솔리드웍스 2016에서부터 반영된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선 항목 아래 선과 중심선 이 두 개의 항목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원에는 어떠한 명령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보면 중심에 점이 있고 원 위에 점이 있는 명령이 있고 그 아래엔 원 위에 점 3개가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위쪽에 이 원은 처음에 원을 그렸던 것과 같이 중심에서부터 그 반지름의 크기를 정해주어 원을 그리는 도구이고 그 아래에 있는 도구는 원에 접해 있는 세 점을 정해주어 원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원주원회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끼리 겹친 상황에서 참조하는 스케치의 원이 반지름을 알 수 없거나 인터넷에서 받은 3D 프린팅 모델을 다운받아 수정하기 위해 파일을 솔리드웍스로 가져왔는데 곡면 정보가 모두 다각형으로 되어 그 형태를 스케치 뜨기 힘들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곡선의 경우 제일 먼저 사용했던 이러한 자유곡선과 스타일 자유곡선 그리고 수직 유도 곡선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 세 개의 곡선의 차이를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곡선의 경우 찍었던 점들을 통과하면서 그 곡률들이 정해지는데 스타일 자유곡선인 경우 마우스를 클릭해 찍어준 점들끼리 선을 이루어 그 선에 접한 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직 유도 곡선은 그 곡선의 제대로 된 수직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정의된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도구를 보면 처음에 그렸던 한쪽 모서리와 반대편 모서리를 선택하여 그리는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의 중심을 선택하여 위치를 잡은 후 다른 쪽 꼭지점을 선택하여 크기를 정하는 중심사각형 그리고 세 개의 꼭지점을 선택하여 사각형을 형성하는 세점 코너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의 중심을 먼저 잡고 한 변의 중심점을 잡은 뒤 꼭지점을 정하여 사각형을 형성하는 중심 코너 사각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평행한 두 변을 가진 사각형을 그리는 평행사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호로 가면 맨 위에 중심점 호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홀은 원을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심을 잡아주고 만들고 싶은 홀의 반지름만큼 이동 후 홀을 위치시키고 싶은 시작점에서부터 끝점을 선택해주면 홀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저번 홀은 눌렀을 때 스케치 세그먼트 중 끝점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아이콘을 보면 뭔가 선이 있고 거기서부터 호가 시작됩니다. 이 도구는 기존에 그려진 선이나 다른 원호 그리고 자유곡선의 끝쪽에 시작점을 두고 반대편으로 끝점을 두어 다른 도형 요소로부터 시작이 되는 홀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접원을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3접호는 그 호가 제대로 된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접하는 호를 표현하고 싶은 시작점과 끝점을 고르고 다른 한 점을 선택하여 호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결과적으로 원에서 원주원과 그 작성법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타원은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중심을 선택하고 타원이 형성될 긴 축과 짧은 축을 찍어주어 타원을 그리는 도구가 있고 원에서의 호처럼 일부분의 타원을 그리는 도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 항목을 보면 타원을 포함하여 포물선이나 원추형 등 모든 2차원 곡선을 만드는 도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을 보면 그 종류의 곧게 생긴 직선홈과 중심점 직선홈이 있고 약간 둥글게 생긴 3.5홈과 중심점 호홈이 있습니다. 홈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기계 부품 설계 시 축에부터 움직이는 부분이 이동할 수 있는 틈입니다. 따라서 한 축이 두점 사이를 움직인다면 그 움직이는 범위의 양쪽 끝을 설정해 주어 그려주면 되고 중심점 직선형 홈은 움직이는 범위의 중심을 알때 편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구들이 직선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둥글게 생긴 홈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호에서 3점 호를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형태를 그려준 후 두께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점 호 홈은 원을 그렸던 요령과 마찬가지로 중심을 잡고 거기에서부터 호를 표현하고 싶은 범위를 잡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다각형에 대해 보겠습니다. 다각형은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원리가 중심을 잡고 원하는 크기에서 클릭을 했는데 만들어진 모습을 잘 보면 다각형 안쪽에 접해 있는 원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화면에 왼쪽에 뜬 대화창을 보면 다각형이라 적혀 있고 그 아래 파라미터 쪽을 보면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아래 레저번, 외저번, 그리고 기타 항목들이 아래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이 면의 수 항목에서 다각형이 가지게 될 면의 수를 정해줄 수 있고 중심에서부터 한쪽 꼭지점을 선택하여 다각형을 그릴 때 레저번이 될 것인지 외저번이 될 것인지 설정해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따라 아래 항목들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면 레저번과 외저번 옵션에 따라 바뀌는 이 항목은 원의 지름이 될 것이고 도형을 새로 찍어 만들 경우 바뀌는 이 좌표 값들은 다각형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각도는 도형을 선택 후 돌릴 때마다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도형이 일정한 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그 각도를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스케치 필렛의 설명을 봤을 때두 선분이 만나는 점에 탄젠트 홀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메시지에 보면 필렛을 할 스케치 꼭지점이나 요소를 선택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설명대로 다각형의 꼭지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서리 쪽에 둥근 노란색 호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필렛은 각진 곳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스케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3차원 형상을 만들었을 때도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각진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필렛은 이미 각이 져 생긴 꼭지점이나 그 꼭지점을 형성하는 두 선을 선택하여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렛 요소를 선택하여 필렛을 할 부분을 선택한 후 아래 필렛 변수에서 그 둥글기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렛 아래 못딱이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못딱이 또한 필렛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서리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명령으로 선택한 곳을 직선으로 잘라내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형태를 그릴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명령들 칸 옆쪽에 보면 3개의 명령이 더 있는데 이 중에 맨 아래는 점을 찍어 기준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문자라고 되어 있는 이 도구는 말 그대로 글씨가 만들어질 위치를 선택하여 그곳에 문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평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스케치를 종료한 후 아래쪽에 보면 스케치를 종료한 후 기능을 보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3D 스케치라는 명령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스케치할 때 그릴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그 스케치에 문제가 생겼을 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할 스케치를 선택한 후 스케치를 눌러주거나 또는 선택할 항목에서 우클릭을 한 후 위쪽 메뉴에 스케치 편집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전에 작성하였던 스케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스케치는 모서리나 그 도형의 중심을 잡고 움직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을 클릭한 후 움직여주면 이렇게 작성한 도형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아닌 변을 잡으면 원은 그 크기가 커지고 사각형은 선택한 변이 그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도형을 움직이거나 크기를 변형할 때 움직일 기준들을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스케치한 요소들을 삭제하는 방법은 삭제하고자 하는 요소를 클릭한 후 델리트 키를 눌러주거나 어느 특정 영역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을 삭제하고 싶을 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델리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라고 했는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안에 사각형을 선택할 때 사각형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드래그를 하여 사각형을 선택해주면 원은 선택되지 않고 안에 있는 사각형만 선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의 일부가 겹치도록 드래그를 했을 경우 원까지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드래그하여 선택을 할 때 선택한 영역 안에 있는 요소만 선별적으로 고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고 선택한 영역이 겹치는 모든 요소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블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스케치를 수정을 하였다면 스케치 종료를 눌러 스케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스케치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따로 스케치를 변형할 수 없으며 같은 평면 위에 다른 스케치가 생성되더라도 다른 영역에 생긴 스케치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차원 설계의 밑바탕이 되는 스케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 원, 원호, 사각형, 다각형 등의 각 스케치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클릭으로
요소 하나를 골라 선택할 수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같은 방법으로 요소를 선택하면 복수의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방향에 따라 요소가 선택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방법을 통해 스케치를 제작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